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일까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오늘 이 기도회인데 전혀 기도 얘기는 안 하고 막 예수님 거룩한 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말씀만 우리가 잘 깨달으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면 예수면 돼요. 문제는 해답은 예수. 우리가 뭘 싸우고 뭘 하겠다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일하게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신부를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는 자녀라겠죠. 성령 하나님 옆에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막 성역사에서 군병을 싸우고 우리는 종으로 싸우는 건데 우리는 사실 나라 민족 기도하고 종으로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싸우고 뭘 하겠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고 있어? 하나님 도와주냐고 지금. 하나님 전능하셔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서 이릅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이고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는 분이요? 고생을 죽으라고 하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예수님을 주셨어요. 십자가이고는 아버지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자녀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 나라가 어쩌고 한국교회가 어쩌고 어쩌다고 뭘 위해서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내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 뭘 우리가 뭘 싸우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뭔가를 깨달으면 복음을 기뻐하고 누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일꾼 아니에요. 일꾼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 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1절 같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이 어째요? 이건 완전히 고통이죠. 광야. 응? 아무것도 메마른 땅에 뭐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 기뻐하며 기쁠 일이 생긴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고 광야하고 사막 그런 말이야.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올거하며. 자, 백합화 좋은 꽃이 사막이 핀대요. 내 환경은 사막이고 광야지만 백합화가 피고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화가 피어? 피어오른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반 영광 갈매산 산 아름다움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영광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워 보리로다. 어떻게 본가?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린 물을 굳게 하며. 자, 약한 손. 여러분요 성이 맥이 풀린다 말했죠. 기가 딱 죽어갖고 의욕이 상실 딱 돼. 맥이 풀려서 강하게. 떨리는 무릎. 뭐 이제 무릎이 둘둘 떨려. 그럼 이미 영적으로 져버린 거죠. 근데 강하게 하고 겁내 얘기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고. 야, 보복하고 예수님이 오셔 보복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메시아 영광 예수님 모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맹인을 받을 것이고. 자, 지금 소경인데 맹인이 신령한 눈이 뜰 것이고 모든 나라 귀가 열릴 것이고.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사슴같이 뛴대.
막 힘차게 달려가게 마음의 혀가 풀려버리고요. 노래 아니 말도 못하는데 막 찬양이 나오고 광야에서 물이 사막이 시네요. 광야 사막에 물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물이란 게 생명이거든요. 물 없어 죽어요. 어?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되는 거요. 성령의 생수가 옥토겠고 오늘 또 우리 마음밭이 이 생수가 와야 되거든요.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사막이 무엇이 될 것이고 사막이 무엇이 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웬만한 물이 많은 지역인데 그 유대의 그런 광야는 굉장히 광야하고 사막이 많거든요. 거기 지금도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물이 더 귀하대. 석유보다. 그 여기서 물을 우리는 물을 큰 애 빠져갖고 있는데 이건 생명이에요. 어? 이삭이 우물물 판께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고 또 파고 또 파고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개념 달라요. 어? 거기는 생명이에요. 물 하나 얻었다면 막 브엘세바 브엘세만에서 야곱 아브람 그 장마주 그 물 하나 남은 것은 큰 재산이거든요. 여기서 사막에 비해서 못이 된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사막은 못이 바깥에 있다. 여러분 지금 물, 내 문제가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할 사람 이런 놀라운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고 원천, 샘이 솟고 성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대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막 환경 변화가 우리가 믿음의 꿈을 꿔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냐세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8절까지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걷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자 시온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 구속함 받은 자만 갈 것이고 근데 이제 결국 환경보다 영적인 신령한 걸 바꿔줬잖아요. 그게 사자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사자 사나운 짐승이 땅에 있어요. 그런다 다 막아주셔. 예, 그리는 못 올라가. 고르간 길이기 때문에 이 낮은 수준의 세상에 사니까 이것들이 달라들지. 고르간 높은 길인데 어떻게 사자고 막이 와요? 못 오죠.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리를 향할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웅이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야, 속량 보혈의 피해 죄 용서 받은 자들이 노래하고 시온의 영광 회복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고 고난이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예언을 한 거요. 또 이사야는 아직 앞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회복될 거야. 두 이중 예언까지 다 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갔는데 끌려갈 것이다. 또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죠. 완전 예언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래요. 지금 나라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 영적 싸움인데 그걸 이기는 길은 복음이다. 복음. 복음과 예수 생명 회복되고 주님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뭘 주님 싸워요? 주님의 일이 네가 방해하지 말아라. 네 육성, 죄성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일 못 얻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야?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안전하죠. 그럼 왜 하나님 물어봐요? 그럼 왜 나라가 어쩌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네 죄 때문이래. 죄 때문이래. 너 네 안에 죄가 세상 좋아하니까 타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신 만무신 동이나 좋아하고 쾌락 향락 다 우상이 됐어요. 그들 좋아하니까 혼좀 나라. 그래서 딱 여러 가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기독교 핍박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이고 또 가라고 살려달라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 지금 그래놓고 회복시킨대요.
사사시 똑같아. 하나야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꼭 어려움이 와. 뭐 회개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잘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우리 기도를 통해 일을 하셔요. 왜 기도, 사람과 기도를 통해서 이럴 때 기도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난 거에서 회개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하나님 인생이 전분이고 딱 주님 품에 거룩한 가운데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사자가 달라들면 막 집에 돌아오잖아요. 꼭 그런 모습. 아이고, 봐라. 세상 영광 좋아하지 마라. 쾌락 좋아하지 마라. 돈 좋아하지 마라. 그것도 유물주의고 그것도 공산주의들이야. 그 결국은 그것들은 기독교를 부정해.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응?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회개했다, 회개! 왜 이기적 어려움 준가? 우리가 그들과 막 싸운다고 막 으쌰으쌰 가면 이미 어둠의 영이 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거룩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생명 얻고 행복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녀로 신부로 자녀답게 살고 신부로 살면 되는데 뭐라고 세상을 좋아하니? 어려움 당해봐야 혼 좀 나봐야 돼. 그래서 아이고 뜨거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금시고 기도 운동하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셔. 자뭐 하나님 아주 멋있게 이러셔. 보세요. 자, 하만이 약간 깨를 냈어요. 그거 아랍에서 와스드 예스더 딱 준비해놔서 오늘 모르드기가 필요하고 예스더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하만 약간 깨 딱 깨뜨리고 모르드기가 총량치고 부림절에서 이야 하나님 살려줬다. 혼자나 아이고 또 그때요 유다인들 전부 금시고 회개하고 그때 이제 유다인 사람들 유다인 대기 막 돌아오고 유다인들 높여져 버려. 그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한 아수랑 시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봐라. 전 세계 통치하는 그 왕 속에서도 에스더가 있고 모르드기가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됐지 않니? 그게 성경의 소리란 말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해야 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죄성 버리고 나를 만나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아이, 오늘 아랍라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 혹시 있을까 모르는데 그 어쨌든 간에 한 분이 오신 분이 쭉 다 얼굴 기억에 대부분 그래가지고 소중하다. 왜냐하면 저는 확신을 가져요.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가 적다고요? 여러분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해봐요. 시작. 예레미야 5장 1절.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빵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갈라. 너희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생물 용서하리라. 야, 자 예루살렘에 다녀서 넓은 거 찾아보는데 정의 진리고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생물 용서하리라. 와,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 당시 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도 이 한 사람만에 들어가고 싶을 뿐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 한 사람부터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이 나라가 어쩌고 한다더라도 한 사람, 응? 다니엘이 나오면 되는 거고 모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일하신 섭리 역사는 보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 듣고 그들을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얼굴 찾으면 용서하고 땅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이곳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그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태워 걸어가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며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 성전은 내 눈과 내가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을 구하면 들으신다. 땅을 고친다. 환경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드릴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자, 부르짖는 기도. 전심 원인님 기도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기도 형태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가 1단계 거의 1단계 기도가 보통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픽픽 사라지고 또 중간에 예, 가로막은 막이 있고 뚫고 세 가지인데 왜 기도가 빡 올라가고 픽픽픽 사라진가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거야.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서 사라져요. 근데 그래도 이제 죄 좀 해결하고 올라가서 중간 여기서 막을 뚫는데 연계를 본 사람 얘기예요. 막을 때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간에 이제 딱 흩어져. 왜 여기를 못 올라갈까? 믿음. 첫 번에는 못 올라간 것이 죄고 두 번째는 믿음.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서 계속 기도 못하고 그 장애물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받은 믿고 해야 돼. 그래도 그걸 믿음의 그 장벽을 뚫어버리면 성령에 빛이 나고 불이 올라가고 바위 같은 거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심을 구한 게 그냥 조금 왔다 기도해갖고 된 게 아니고 시간을 모르고 한 시간, 두 시간 사로잡혀서 막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잘 된다. 기도줄이 잡힌다는 얘기죠. 기도줄이 잡힐 때까지 그때 올라가요. 그때. 그 전에는 묵상하고 앉았으면 잡념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마음으로 속을 해요. 그러나 안 올라가요. 공중군에서 막이 때문에 올라가요.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보혈 찬물이 다 깨끗하고. 두 번째 믿음. 믿음을 뚫어야 돼요. 이것만 뚫고 올라가면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줄이 잡혔을 때는 시간을 별로 몰라요. 나는 최소한 항상 3시간 기도 강요를 한 자리에 3시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쉽거든요. 근데 처음에 생각 자체가 한 시간을 딱 제한시키고 한 시간 하려고 마음먹으면 40분 하면 그만하고 싶어요. 이상해요. 3시간 하려고 마음먹으면 2시간 때 그만하고 싶어. 5시간 하려고 마음먹으면 3시간, 4시간 또 해요. 7시간 마음먹으면 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면 정신 자세가 그렇더라고요. 가고. 여러분 군대를 딱 갈라가면요 한 달 전부터 각오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나 군대가 항상 마음 준비해 훈련소 어쨌든 미리 가고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 집에 출발해요. 각오하고 하거든요. 각오한 만큼은 할 만한 그거 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워요. 갑자기 다치면 당황한 거거든요.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마음 먹기에 매다, 마음 먹기에 매다. 북한에서 수용소에서 같이 하고 18시간 일하면서 고통당한다고 하면 그게 낫겠어? 18시간 기도한 게 낫겠어? 어? 북한에서 매 맞고 감옥 같이 하고 18시간 낫겠어? 이게 기도한 게 낫겠어? 대답 안 하시오? 여기 낫지 천만만 낫지 근데 그건 어디야? 18시간 넣었구만. 전 가끔 그 생각해요. 아버지 북한에 매 맞고 죽고 고통 느끼면서 얼마 지옥에 북한에요. 아버지 탄광 좀 괜찮으세요. 용광로 일하는 사람 용광로 일하는 사람들은 키가 1m 20, 30이에요. 허리가 없어졌어요. 딱 붙어. 하도 이러니까. 용광로에서. 불 속에 일하는 거 그냥. 기독교 전부 기독교 거기서 전부 기독교. 잡혔다 그래가 버려. 와, 아무도. 좀만 반항하면 그냥 불똥 넣으면 끝나버려. 그게 지금 북한이지. 그
그걸 좀 구하자고 지금 우리 기도하자는데 이 사단과 싸움인데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예레미야 3장 2절 3쭉 좋아하거든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요구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이러고 천사가 움직여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 안 움직여요 근데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가 정광훈 전사 연관 이거 지금 책단 이게 쪽 여기 다시 알지만 한번 요약해서 말을 드릴게요. 첫째 기도할 때 이 김대성 목사가 헌금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음성이 이 예물 중에서 죄악을 회개한 사람 있고 나를 사모했고 다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다음에 2시 50분에 도움대 경과 막이 있는데 그곳에 그 구멍이 뚫리고 하늘부터 쏟아지고 3시에는 피곤하게 막이 돌아다니고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북한에서 기도하는데 북한 막 동상이 떨어지고 전부 영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용이 깨뜨린다 설교인데 용이 깨뜨린 그 설교 때 용이 바로 교회 공격해드려요. 바로 영적으로. 근데 성령의 장벽이 딱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거지 않아요. 제가 무선 마이크 고장나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무선 마이크 고장난 시간에 기도자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의 장벽이 더 강하게 싸더라고요. 난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돼.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안 써요. 눈물을 좀 하고 있어요. 꼭 중간에 이상한 소리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그것도 하나님 쓰셨다는 거야. 그동안 막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모든 게 그냥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 신령을 좀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재물의 너희 금식은 뭐냐? 죄악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것, 그 결단이 재물이란 거예요. 그 결단, 회개하고 내가 금식이 뭐니까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큰 불이 화살같이 빠르게 떨어지고 재물을 태우기 시작했고 하늘로 떨어진 불덩어리가 이제 넓어지면서 그 불에 용이 타버리고 근데 용이 교회의 용하고 무슨 용과 다르다고. 근데 용이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연계가 쭉 열려갖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보고 또 프린트만 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근데 불이 좀 사라지는데 2분만 더 합시다 했더니, 더 합시다 했더니 불꽃이 다시 태우기 위해 장막을 태우더란 거예요. 근데 장막 중심 20% 타버리는데 9시 57분 30분 타고 58, 40% 타고 59분에 분쇄 용이 힘을 용이 힘을 끌어올려서 불이 더 번지지 못하도록 한과 동시에 기도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대적기는 무등산 용이 고통스러워 장이 흔들리고 근데 계속 그 다음에 이제 평화통을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 용을 목을 쳐버리고 쭉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계속 기도할 때 미사일이 제대로 미사일이 계속 북한에 올라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지금 미사일 공장이 우리 기도 불로 미사일이 만들어갖고 북한을 계속 날아가더란 거야. 북한은 폭격하더란 거야. 그러니 그리고 마지막에 불꽃이 번져서 결국 나간데 이 불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래. 누구라고? 여러분이 불꽃이 돼요. 불꽃. 우리가 불꽃이에요.
우리 여기서 기도한 것이 미사일로 만들자고 계속 날아가고 폭탄 떨뜨리고.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난 두려우지 않아요. 왜? 그 전에까지는 내 마음이 항상 힘들었어요. 들린 소식은 이러고 이러고. 근데 아 별 이제 이미 끝났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싸움은 이미 끝났다. 이겼어요. 잘하셔야 돼요. 이 끝났고 지금 감사한 게 8월 15일, 16, 17 그 금식이 결정 다 했어요. 6월 금식으로는 용을 못 잡았어요. 8월 달에 용을 이제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다 끝난 거예요. 아멘이죠? 저는 깜짝 나는 참 6월 달인데 8월 달에 6월 달 두 배 이상 올 줄 몰랐어요. 가득 찼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먹는데 이번에 참 이제 10월 3, 4, 5를 아니 희한하게 이게 하나님 역사고 6월달 6일도 목요일 8월 15일도 목요일 10월 3일 보니까 또 목요일이네. 눈에 번쩍 띄겠어 안 띄겠어. 와 목금토 또 있네 이렇게. 좋아 안 좋아? 기뻐 안 기뻐? 어제 씁쓸한 것 같네 그냥. 좋다니까. 너무 재밌구만. 와 그래갖고 눈에 번쩍 띄갖고 아이고 네. 근데 좋아하는 목사 뭐 서울에서 1, 2, 3 있대. 아이고 어쩔 수 없구나 하다가 에이 다시 마음에 아, 불이 탄대. 저거 여기서 우리 다 올라가겠어. 우리 우리끼리 하자. 따로 안 와도 좋아 우리끼리. 할렐루야. 강사진을 짠대요. 너무 좋은 거야. 그전 강사진 조합하면서 내가 이번 다 짜요. 내가 다 짜. 근데 거의 강사진이 목사들이고 뭐 세미나 강사가 아니야. 뭐 유튜브 틀고 다 들을 수 있는 거더만 그냥. 다 유튜브 다 들을 수 있는 거 볼까? 여기서 복음만 전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은혜 집회 말씀 집회 하려고 그래. 그냥 부집회해야지. 아이고 그 유튜브 들 물론 그분도 훌륭하죠. 한 번씩 와다 갈 분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 줄 사람들. 은혜 받아야 내가 기도하고 싶고 변화되지. 막 정보하고 말씀하고 달라요. 정보는 말씀을 많이 들어. 정보지, 그게 그렇다는 거지. 그거 두려움을 주고.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정보를 많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말 맨날 어쩌다 뭐 얘기, 그거 알아. 그거 어쩌다는 거야. 그거. 그래서 약 닦다, 복음. 암병이 걸렸으면 그 다음에 진단하고 암약을 주고. 암약이 복음. 오늘 그, 이사 35장 약이에요. 약! 여러분요, 하나님 원한 것은 신부고 자녀들끼리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싸우고 막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안에서 회개하고 걸어가고 이루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교는 싸웠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이겼잖아. 부활 이기는 뭘 걱정해. 회개하는 게 문제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거죠. 믿음을 살고. 이 미교는 하나도 안 무서워, 이제. 이겼어요. 세상에 변하고 무엇이 천지가 벽에 벽어도 두려우지 마세요. 이겼습니다. 아멘이죠? 아, 불이 떨어졌으면 됐지. 우리가 머리에 불 떨어졌다면 그걸 믿으면 명안할 것이고 안 믿으면 불안할 것이고. 그러면요. 아, 그러면 그만하지. 또 뭐라고 10월 3일 금식합니까? 여러분요. 영적 싸움은 끝날 때까지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서 하면 마귀는 또 가만히 있을까? 밀려오죠. 아, 우리가 지금 이겨갖고 압록강 올라갔거든요? 중국이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후퇴하잖아요. 계속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로 인하면. 또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요. 무슨 영이 한 마리만 있겠어? 한 마리만 있겠어? 사단이 지금 사냐 죽는 싸움인데. 근데 이미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있잖아요. 이 상태 이겼는데 낙동강 전투한 이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북한 군인들이. 그러면 딱 서울 막아불고 올라가 보니 이 도가 있던 쥐들이 낙동강 계류군들이 이제 지리산을 막 올라가 그것들이 이제 게릴라처럼 이제 잡아야 돼. 계속 싸워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끝까지. 근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완전히 하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완전히 하신다. 그 더 불이 떨어지고 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
나라가 이미 기선은 제압하고 이겼다는 거지. 통일까지 돼야지 이게. 아, 북한이 저렇게 했는데 그 문제 쉬어? 어? 통일돼야지. 이미 꽃피는 잡았는데 그전에 꽃피도 못 잡고 우리가 끌려갔어요. 우리 꽃피는 내가 끌려오면 돼 이제. 내가 끌고 다니. 내 마음대로 이라 이겼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신부 되기 원해요. 신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떼보고 에스겔서 9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을 성읍 중 생하여 그 가운데 행하여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마음에 표를 하고 애통하고 울고 있는 자의 폐하라.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또 계시록 9장 4절. 똑같이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시작. 그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숨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라. 신부예요, 신부. 나라 민족 기도에서 북한이 생각하지만 네 영혼 살아요. 누구 살아? 아, 이러기 위해서 해야 돼. 아니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한 게 너를 신부로 만든대요. 신부. 그리고 하나님 나 이뤄요. 하나님 나를 잃고 있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아, 영적 싸움이구나. 기도를 이겨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예수의 피가 없고 생명 없고 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 다시 내 결론을 다시 말드리면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투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신부로서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과 소곤소곤을 주님의 사랑이 듬뿍 감사 기쁘고 행복하면 주님께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능력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맨날 고생하고 종들을 싸우고 싸우는 것이 목적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는 예수의 심장 속에 들어가고요. 주님과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사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사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하고 살아. 거룩한 신부 됩시다. 거룩해져야 돼. 아, 용사로서 그냥 강하고 그냥 무섭게 생겼고 막 싸우는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높은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복음을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가 부흥되기 부흥이 어떤 게 약한 자 돕고 세워주고 말씀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저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막 긴장하고 막 뭐 된다고 근데 사실은 고수는 아니에요. 영적 고수는 기도로 응답 다 끝났어. 어저께 다 끝났어. 주님 나 하셨대. 감사합니다. 주님 이르러 기회하는 거. 그게 모세. 모세가 자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라고 뒤에는 애굽고사인데 여기는 가만히 서서 이 여호와께서 구하는 거 보라. 가만히 보라. 너희가 애굽산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와, 또 믿음으로. 그러고 나서 앞으로 가라오고 그리고 하나의 응답, 그때도 응답이 지팡이 내밀래. 처음부터 지팡이 내밀라는 것은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내밀라고 하더라고. 내밀이 그때부터 갈라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로 안 버립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일하신다. 백성들이 앞으로 가라면 그것도 따라가고 내밀어 내밀고 이제 오늘 그 모세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 살아요. 모세는 예수님 따라가면 돼.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서 여기 일하고 기도하고 온 거 감사하시고 행복으로 승리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